세종도시 부동산 포럼을 축하하는 환영 인사를 주시겠습니다. 저희 대학원의 원장이신 김영욱 원장님을 모시도록 김영욱입니다. 김수현 포럼 대표께서 실무적인 계산을 다 하셔가지고 제가 원고에 적어왔는데 할 말씀 다 하셨어요. 원고가 필요하게 됐는데 원고 그냥 읊는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토요일부터 접어드는 토요일 오후인데 사실 뭐 피곤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뭐 절대로 저희는 강제동원을 하지 않습니다, 전통이. 근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힘드신 대로 참석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특히 이제 우리 장영희 시정개발연구원 부원장님,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대학원을 졸업하신 동문님들 얼굴이 많이 뵈는데, 하여튼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주제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발제하시는 선생님 원고를 보니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자리가 너무 무겁지 않나 걱정이 될 정도인데 하여튼 지금 현재 제가 많은 변혁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택 문제나 정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지금 오면서 그 이제 아이튠즈로 뭐 한 들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도시는 문제가 아니다. 도시는 해결, 솔루션 그 자체다. 그렇게 제가 듣는 그 이제 비디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관적으로 보면 한없이 비관적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낙관적으로 보고 문제점을 찾으면 찾아지는 게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도시가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지난 한 20년간 특히 엄청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최근에 며칠 지난주에 이제 국토부 담당 과장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입자들의 거주권을 어떻게 인정해 줄 거냐 그 문제를 가지고 공론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가 불과 그 철거민들의 굉장한 반발 아직까지 눈에 선하죠. 그런데도 지금은 그러한 아주 엄청난 변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탁자 위에 올려져서 공론화되고 있다는 우리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솔루션을 찾아 나가는가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가 아마 저희들이 그런 여기 계신 분들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런 관점에서 아마 중요한 자리가 되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우리 김수현 대표께서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밤 거의 새벽에 힘들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 명백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김수현 대표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